자, 먼저 이제 0.5도가 떨어지면 36도가 되면 배설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0.5도가 떨어져서 35.5도가 되면 어이구. 성인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체온이 0.5도만 떨어지게 돼도 배설 기능에 장애가 생기 때문에 화장실 굉장히 자주 갑니다. 그리고 장적으로는 설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변비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신경의 조화,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압이나 맥박 차이 외에도 수면의 균형도 깨지고 동공의 확장하고 수축하는 조절에도 장애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조금 더 떨어져서 35.5도까지 되면은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가운 거 갑자기 먹었을 때왜 설사한단 말이에요. 변비나 설사는 다 좋은 건 변비, 아닌데. 그죠? 아, 그래요? 이것도 같은 이치로 보는 거예요? 찬 것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장내가 극도로 이제 온도가 차지는 상황 내용 때문에 배설 기능이 문제가 오죠. 그래서 설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생기게 되면 좀 따뜻한 물을 좀 드신다든지 우리가 집안에 건편 같은 거 있으면 입안에 좀 우물우물해서 이렇게 잡수시는 걸로 그런 급격한 변화 내용에 적절히 대처를 하시면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체온이 조금 더 내려간 상황 보겠습니다. 이제 어? 35도가 되면 암 발생률이 진짜? 높아지는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 35도는 암세포가 증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례로 한 연구에서는 암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했더니 평균적으로 한 35도였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암세포가 증식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은 35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도가 내려가면은 암세포의 증식 조건 외에도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면역세포, 특별히 NK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암세포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이 떨어지고 기 때문에 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체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내려갔죠. 34도가 되면 이제 생존 확률이 50%가 되고요. 33도가 되면 환각 상태에 이르고, 그다음에 30.5도가 되면 의식이 없고, 27.5도면 사망에 이르는. 야, 저런 거예요. 무섭네. 무섭네요. 이제 34도가 되면은 생존율 50%라는 얘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 중간에 기로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장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심장 박동수도 조금 천천히 뛰게 되어 있고 대사율도 좀더 떨어뜨리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그 이하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좀더 수축이 와서 근간직이 오게 되고요. 환청이 들리거나 환각 상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점점 내려갈 때는 의식 상태가 떨어져서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체온이 점점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맥박수는 점점 희미해지고 동공은 점점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고 맥박이 희미하게 되면은 27.5도 미만이 되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